2022 당나귀기 보스 청문회 증인들을 공개합니다. 보여주세요. 오우. 자, 실루엣 보이죠? 아, 네. 우리 선수들 다 온 것 같은데. 저 어깨가 밖으로 튀어나왔어. 아, 여성분은 없는데? 저게 실루엣만 뭐 판단하지 마시고, 이게 소품이 많아요. 아. 뭐 이렇게 뭐 어깨 이만한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현이일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아니, 저게 무슨 코스프레도 아니고 갑옷을 입고 나왔겠어요. 아니, 세 번째가 이현이일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몰라요. 이현이 씨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. 난 3번이 이현이일 것 같아요. 증인분들은 선서를 하겠습니다.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? 시작! 선서. 음성변조. 변조했죠. 저희 의들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. 네. 바로. 자, 을 신변보호를 위해 음성변조까지 했습니다. 이럴 때 이제 말 시원하게 하셔야 되거든요. 뒷담화를. 그렇죠. 그 얘기만 안 하셨어도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무래도 잘리시지 않으셨나. 잘리시죠. 불안해한다. 지금 이제 우리 보스분들 인터뷰하는 거 봤죠? 우리 직원이 나왔을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 어떻습니까? 전혀 변한 게 없죠. 전혀 변한 게 없다. 뭐. 예. 저희 보스는요, 사장님 계는 당나귀기가 본인 때문에 잘 됐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이어서. 아,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양치순 원장님이 약간 조금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고. 그렇죠. 예. 김기태 씨도 그래요. 초창기 멤버들 네. 위주일 것 같은데. 그렇죠. 심영수 선생님이 파일럿 그렇죠.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럼 이거 전체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. 나 때문에 시청률 오르고 이슈가 좀 됐다.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19년도부터 나왔거든요. 맞습니다. 2연패를 했습니다. 19년도, 20년도. 19년도, 20년도. 예, 맞아요. 그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이야. 저 얘기를 진짜 너무 지겹게 계속하고 있어요. 저 얘기를? 저 얘기를? 아니, 지금 했던 얘기를 네.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요. 아, 아 양관장님께서. 그리고 저는 저희 보스 때문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예. 저희 집에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뒤지고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내 먹었어요. 쓰레기통도 뒤집니다. 쓰레기통도 뒤져요? 종도둑 아니에요? 잠깐만, 이거 지금 양관장 같다. 예. 100%입니다. 김지호 같기도 하고. 아, 오. 네. 아.